키보드는 E 마이너입니다. 그러니까 굳이 왼손이 뭔가 코드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그대로 그냥 처음에 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맨 밑에 줄 미하고 맨 위에 줄 베이스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먼저 쿵 치죠. 그럼 이 미가 두박이 됩니다. 그러면 그 사이에 두박을 채워 넣는 거죠. 뭐 어떻게 넣겠습니까? 우리가 그냥 반주를 넣으면 6, 3, 2, 3, 7가 아니겠습니까? 6, 3, 2, 3이 두박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처음에 미만 같이 쳤다 뿐이에요. 굳이 왼손은 안 잡아도 되고. 그러면 이렇게 하면 미 소리도 나오고 베이스도 나오고 반주도 나왔어요. 이거는 베이스고 이거는 멜로디였고 요거는 멜로디 반주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미라는 음이 나오면서 베이스도 나오고 반주도 다 나온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솔이라는 개명이 나오고 이 솔이는 한박입니다. 한박. 그러면 솔만 치면 좀 허전하죠. 역시 이마이너가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베이스 또 같이 쳤죠. 그 다음에 한박이니까 반박이 비었어요. 그때 이 3번줄을 치는 거죠. 3번줄. 솔을 솔로 이 솔을 짚고 맨 아래쪽하고 6번줄을 같이 치는 거죠. 그 다음에 반박 비있는 것은 지게손에 3번줄을 쳐서 그걸 메꾸는 거죠. 그 다음에 핍이죠. 파샵이죠.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넣지 말고 그냥 그 멜로디만 그냥 치면 됩니다. 그 한마디 치면 솔 칠 때는 새끼손이 가고 핍이는 이번손 갖다 떨어지면 되겠죠. 한마디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비셉을 잡습니다. 비셉을 잡습니다. 비셉을 잡아놓고 비셉은 엄지가 5분줄 칠 거 아닙니까? 베이스가 5분줄이거든요. 그럼 지금 개명은요, 파샵이죠. 맨 밑에 줄죠. 맨 밑에 파샵 잡고 있죠. 그 비셉을 잡아놓고, 아까랑 같은 위주로 일단 두 박을 먼저 칩니다. 맨 밑에 줄, 5분줄을 같이 치면서 시작했죠. 그 다음에 3번줄, 2번줄 삼으시면 두 박이 지나갔어요. 자, 그 다음에 한 박이 더 가야 돼요. 이건 세 박자리짜리거든요. 그러니까 세 박자리를 갈 때는 엄지가 먼저 시작하면서 하나 치고 찌개손이 치면서 한 박을 채우는 거죠. 그 세 박인데 비세븐의 처음에 파샵이 세 박이란 말입니다. 그러면 처음에 같이 치면서 이렇게 치면 두 박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엄지가 한번 치고 찌개손을 치면 한 박이 더 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이번 줄을 실을 땅 치는 거죠. 치면서 한 박을 채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. 쿵따디다 엄지가 쿵지면서 한 박 채우고 2분줄을 딱 쳐도 되고 쿵따디다 쿵따시 이렇게 쳐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. 두 번째 마디 지나갔습니다. 세 번째 마디입니다. B7이니까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. 자,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두 박 치고 엄지 치고 그 다음에 새끼손이 한 칸 더 와서 솔을 치고 그 다음에 파샵을 치는 거죠. 혹은 세 번째 박자 때 엄지 하나만 쳐도 됩니다. 노리셔도 되고 노리셔도 되고 새끼손이 세 번째 박자 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마이너입니다. 세 박입니다. 일단 두 박을 먼저 칩니다. 두 박 쳤습니다. 한 박이 또 나왔습니다. 쿵 칩니다. 엄지가 6분줄을 쿵 치죠. 그 다음 한 박을 가지고 요거를 미를 먼저 치고 때리고 끌고 때리고 끌고 이걸 칩니다. 이렇게 치면 되겠죠. 때리고 끌고 때리고 끌고를 아주 연속으로 하고 이 찌개손이 어디로 가냐면은 14번째 칸까지 갑니다. 14번째 칸까지. 지금 그 다음 마디의 코드가 E7이에요. E7이나 E마이너나 뭐 다 그것은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뭐 다른 거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면
원래 이 말은 뭐 굳이 안 잡지 않습니까? 그냥 안 잡아도 되거든요. 그건 다시 필요한 거는 높은 미라는 거 하나만 필요한 겁니다. 높은 미라는 거 막 한 옥타브 올라가다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14번째 칸까지 가가지고 직교선이 높은 미만 딱 잡으면 되지. 여기서 무슨 코드를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이 자체가 벌써 이 마이너인데. 그러니까 직교선이 가서, 직교선입니다. 14번째 칸 잡고 두 박을 칩니다. 그냥 맨 밑에 줄하고 맨 위에 줄 치고 그 다음 3번 줄, 2번 줄, 3번 줄 이런 건 4개 코드 잡지 말고 이게 이마인데 그죠? 단지 높은 미만 들어갔었잖아. 그 다음에 한 박이 또 가야 됩니다. 그 한 박이 6분 줄만 쳐도 되고 6, 3 쳐도 되고 그래요. 그 상관없습니다. 요리 쳐도 되고 하나만 쳐도 되고 그건 하고 싶어도. 자, 그 다음 대명 한번 볼까요? 레시 아닙니까? 레시, 레시. 이게 마지막 세, 네 번째 박자, 레시입니다. 자, 여기가 미라고 보면은, 레는요, 세계손이 한 줄 위고, 시는 지계손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. 레시. 자, 이 포지션이 몇 포지션입니까? 이게 17, 14네요. 17, 14. 위에 점이 있네요. 17, 14. 두 박, 세 박, 네 박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갑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얘기 좀, 이제 좀 모를 수가 있는데. A 마이너 코드입니다. A 마이너 코드. A 마이너 코드입니다. 자, A 마이너가 뭐 여기도 있지만, 직구 잡으면 안 되죠. 높은 음이 나와야 되는데. 저거는 도입니다, 도. A 마이너 밑에 있는 음이 도인데, 도는 이제 원래 우리 잡았을 때, 얘가 몇 포지션이냐면은 8 포지션이 돼요. 내 기타에서는 지금 12, 12네요. 10, 10, 10 포지션이지만 저부터 세면은 8일 겁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. 8입니다. 8. 그죠? 8 포지션 높은 도산이거든요. 자, 1을 잡아놨고 내 기타에서는 7이지만 여기가 5 패턴이라고, 5 포지션이라고 해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세 줄만 잡습니다. 그럼 이 개명을 잡아보겠습니다. 처음에 이게, 이기가 도입니다. 도, 도. 5패턴이요, 도 아닙니까? 3번절 도거든요, 도. 도, 레,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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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 솔, 라. 시, 도. 도,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. 그러면 도, 미. 요도 도. A 마이너 키가 라도 미거든요. 라도 미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라도, 라도 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A 마이너 이 코드가 됩니다. 대신 음지는 5분 줄 개만 이걸 치는 거죠. 5분 줄 개만 이게 A마이너 코드가 되겠습니다. 세 줄 잡고 맨 밑에 한 줄 잡고 5 포지션 치고 8 포지션 되겠다. 1을 잡아놓고 그 A마이너 밑에 있는 도부터 치는 거죠. 먼저 맨 밑에 줄 5분 줄 같이 땅 치면 하나 둘 셋 넷 땅 치고 3번 줄 2번 줄 3번 두 박 지나가죠. 두 번째 나갔습니다. 역시 5번 줄, 3번 줄을 칠 수도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도시라는 이제 개명이 나오네요. 도시, 도시. 이게 도죠. 맨 밑에 이게 도예요. 도 지고 있으면 도.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시. 도시, 도시, 도시. 자, 그 다음이 중요한데, 그 다음이 중요한데, B7 있는 곳입니다. 지금 B7. 개명은 파샵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도시미라는 개명이 나옵니다. 이거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저는 여기에서, 여기서 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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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. 여기에 다 잡습니다. 자, 여기서 직계손이 전체를 다 잡는 거죠. 다 잡고 중지가 밑에서 세 번째 줄 들어갑니다. 중지가 세 번째 줄 이리 잡고 이것만 잡으면 됩니다. 그럼 이게 요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B7 이건 굳이 필요 없어서 안 잡는 겁니다. 지금 자 이것이 왜 B7인지 잠깐 보겠습니다. 요 밑에 A 여기 보면 F라는 코드가 있습니다. F F에서 여기 빠지면은 F7이 되겠습니다. F에서 세 개가 빠지면 F7입니다. 근데 우리가 아르페지오 칠 때
요 5분 쪽은 굳이 안 치지요. 요거 안 칠 거 아닙니까? 아르페지오 치면은 F4 보면 요 안 치잖아요.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. 요리 잡아도 서두르고 치면 소리가 약간 다르겠지만 아르페지오 때는 6번 줄, 3번 줄, 2번 줄, 1번 줄만 칠 거니까 이걸 잡으나 안 잡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. 이게 이제 F7이 되겠습니다. 그럼 요거 안 잡아도 되겠죠? F7 되겠죠? F7. 자, 두 칸 더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? G7. 두 칸 더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? A7. 두 칸 더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? B7. 파, 솔, 라, 시. 그래서 이렇게 이게 B7이 됩니다. 이 모양이. 일 놓고 필요한 음은 2번 줄 파샵이에요. 2번 줄이 여기가 파샵짜리거든요. 2분 줄 여기가 파샵짜리입니다. 지금 2분 줄 제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가 파샵이에요. 레미피 여기거든요. 6분 줄 하고 쳐야 됩니다. F 모양의 F가 6분 줄 칠 거 아닙니까? 음지가? 그러면 요리 잡아놓고 6분 줄을 쳐야 돼요. 2분 줄과 6분 줄을 친다는 거죠. 그래 놓고 그 다음 2분 줄 쳤으니까 음지가 4분 줄로 내려가면서 4, 3, 4 반주를 쿵 치고 4, 3, 4를 쳐주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6분 줄 치고 그 다음 4분 줄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에 도시 소리 내려가야 돼요. 도시 이 도시 할 때는 2번 손, 1번 손인데 내 기타에서는 10 옆에 9 10, 9 실제 여기서부터 세면 8, 7 되겠죠. 이게 도시거든요. 그 다음 손을 딱 떼면서 이마를 지고 아무도 안 쳐도 돼요. 먼저 맨 아래 명예 치고 3, 2, 3 치고 이마를 잡으면서 4, 3, 2, 3 한번 6초 전에 가면 4번 치고